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제주시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왔어요. 예, 지금도 역시 날씨가 더우니까 아직도 더우니까 그 뭐냐 그 해수욕 하시는 분도 계시네. 그냥 해수욕장이 아니라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래요. 검은 모래, 모래가 검죠. 예,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예전만큼은 아닌데 사람들 좀 있네.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소리가 너무 소리가 좋은 것 같아. 소리가. 너무 괜찮네. 삼양 검은 모래 해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희 동네에 저희 형 친구분이 직접 잡아오셨어요. 소라 이것도 같이 넣을게요. 소라 맛있네. 오늘은 청소했어요? 오늘 군대에 나가 청소했어요. 오늘 저 황소도 오고 푸르근 어제서 항상 나타나는 푸르근도 오고 만들었죠. 뭐 만들었어? 거기 음식을 책 보는 음식을 만들었죠. 다 바짝한 게다 기름 기르네. 조금 안 좋은 시원해. 음식은 꽃도 기르네. 길어내, 여러 번도 길어내. 점심은 뭐 드셔? 점심 밥에 오늘 처음 떡국 나왔잖아. 떡국 먹었어. 오랜만에 떡국 나왔어. 떡국 먹었어. 저 밑으로 계란으로 안에 풀어줘. 떡국 더 먹을 사람 또더 먹으라는 거 해놨구만. 혼자 밥만 주라고만 먹고 더 먹을 사람들은 더 먹고 맛도 들으면 더 두서발서 더 먹고 나 혼자 할 때는 빛 또 오네. 또 왔죠. 비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이렇게 흔들리면 아휴. 내일 토요일이랑 내일 한번 신마들이 한번더 갔다 오죠. 어디? 저 주사 맞으래. 저기 당연한데 패선이. 아직도 아파? 응. 조금 덜 나쁘나네. 손본강 더 맞아 무제. 요정이 맞아난 거. 목요일날 맞아난 거. 그거 자주 맞으면 안 돼. 아니 한번더 맞아보자. 다 맞으면 완전 들어가 있어.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고 그러던데. 한 번만 더 놔주면 따스는 안 욕해. 또 맞아도 되나 모르겠네. 내일도 10시쯤에 갔다 오죠. 내일은 사람 바글바글 할것 같은데. 토요일이라.
우리 여수에 찍은 가야 가냐. 저는 그럼. 토요일이 얼마? 안 많이. 저번에도 토요일날 하양 안 나와. 떡국 얘기는 떡국 먹고 싶다. 얼마 죽게 정신 떡국만 나와서 그런데. 9월 달 때는 밤에 쌀쌀하더라. 이제 조금 서늘해요. 에어컨 안 틀어도 되거든.